진짜 엄청 아, 진짜 싱싱한데, 있나? 국점이 또 비린내가 하나가 안 나죠? 싱싱한데, 이쁘 선배님, 선배님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 비린내가 하나가 안 나요. 어때, 맛있어? 나 오늘 되게 부드러워. 염통이 원래 조금 식감만 조금 차이나도 질기거든. 조금 짭짤할 수도 있는데 정말 부드러워. 아, 좀 많이 많이 올렸어. 하나 더. 염통은 선배님 빨리 먹어야 돼. 하나 남았으니까. 자. 선배님도 입에 있어. 아야, 뜨거워. 아, 소문 나요. 소문 나요. 이제 하나 남았어요. 근데 너무 센 건데 나. 그때 맛있게 센 건데 나. 감사합니다. 우삼겹. 진짜 맛있네. 내가 먹어볼게. 이거 진짜 맛있다. 우삼겹 맛 김치. 하나 먹어봐. 이거 일단 한 손에 풀어봐. 그냥 맛있어. 선배님, 입 대세요. 조심히 드세요. 입 대세요. 조심히 드세요. 난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금방도,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금방 와서 30분 연인과 함께 가족이랑 함께 오고 싶은 생각이 이건 머릿속이 꽉 차네. 아, 곱창도 아주 그냥 조금 살짝 찍어서 고추 집어넣고 야, 먹을 줄 알아. 김치도 좀 넣고 좀 썰어넣고 꼭꼭꼭 고기 나와요. 꼭대기로 고기 나와요. 아, 먹을 줄 알아, 영희 씨가. 가을까지만 치즈를 불러 넣으래요. 와. 이거 볶음밥 시키세요. 어떻게 이게 볶음밥이 하이라이트 같아. 어머니 요즘에는 이렇게 설탕에 볶음밥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. 야. 와. 신규 선배님 이쪽에 있어요. 없어도 다 맛있어. 아. 이거 너무 맛있다. 감탄사만 저런 나무 있어. 느끼하지가 않아. 그니까. 기름에다가. 싱싱하니까. 싱싱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산물도 비린내가 나. 선배님이 치즈를 다 골라 드신 것 같아. 아까 많이 뿌렸는데. 어디 숨었나 봐. 보이지 않아. 먹을 줄 알아, 먹을 줄 알아.
물 먹어 물. 아. 사실 내 전국을 다녔지만 간만에 정말 음식 먹으면서 말 없어지기는 처음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자, 큰 건 아니지만 또 국물 상품권. 네. 오늘의 상품권 많이 사용하시죠? 네. 네. 아무튼 더욱더 번창하실 기원하면서 우리 원더풀 내고향은 전통시장 사기분들 응원합니다. 음악과 함께하는 원.